너무 어려가지고 알건다 알죠? 아니 일단 입좀 다물어. 안 다물어지는 거 어떡해요? 당신의 이름은 김수아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25살입니다. 제 이름은 김채린이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이름은 최규현이고 나이는 23살입니다. 이름은 강시운이고 네. 나이는 22살입니다. 되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네, 생각보다 더 어리시네요. 김채린은 호텔 경영과를 졸업했고 지금 하는 일은 아나운서입니다. 네. 김채린은 한국문항학과를 전공했고 지금 하는 일은 블로그 마켓을 운영 중입니다. 강시호는 패션학과를 전공했고 지금 하는 일은 모델입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를 진짜요? 휴학 지금 중이고 지금 하는 일은 모델입니다. 어디 한국과? 저 인하공전 항공문항과 졸업해서 2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항공서비스학과 하시다가 아직도 꿈은 승무원이긴 진짜요? 한데 휴학 지금 하면서 모델 일 하고 있어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지금 약간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엄청 청순청순. 진짜요? 이제 눈 안 같아요? 또래 같은 것 같아요. 아까는 좀 애기 같았는데 지금은 남자 같아요. 좀 더 섹시해졌다고 해야 되나? 김채림이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격과 키이고 최대 3, 4살 차이까지 연애를 해봤습니다. 이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알. 최대 11살 차이까지 연애를 해봤습니다. 눈알이요. 어떤? 이렇게 보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전 좋은 사람인가요? 맑아요. 강시온이 이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굴이고 최대 6살 차이까지 연애를 해봤습니다. 강시온이 이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머 감각이고 최대 12살 차이까지 연애를 해봤습니다. 위로 12살. 네. 아래면 누나를 좋아하세요? 저는 연하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진짜요? 다 네. 연상이요. 네, 왜요? 배울 점이 많고 성숙한 사람이 좋아서. 저도 그래요. 강시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편지를 쓰고 90% 성공했다. 강시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표현을 많이 하고 80% 성공했다. 표현을 어떻게 해요?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나가지고 약간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티가 많이 나서. 지금 티 내고 있는 거예요? 티 많이 내고 있어요. 내고 있어요? 김채린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방이 표현을 때까지 기다리고 50%. 김채린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한 80% 성공했다. 어떻게 좋아하게 만드세요? 이상형이나 뭐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를 변신시켰어요. 스타일링도 바꾸고. 근데 상대방이 좋으면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항상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까지 맞추셨어요? 단발이었다가 제가 좋아했던 이성이 긴 머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악착같이 길렀어요. 잘 만나셨나요?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그렇게까지 맞추면 불행하진 않았나요?
지금에서는 너무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의 온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채린이 못하는 거는 화내는 거. 잘하는 것은 노래? 노래? 김채린은 못하는 거는 부지런한 생활이고 잘하는 거는 청소입니다. 저 화 못 내게 생겼어요? 약간 정색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입이 커가지고 그쵸? 입이 안 다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색을 못 해요. 입 한번. 아, 다음 다물어 볼게요. 안 돼. 강시훈이 못하는 것은 게임이고 잘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강시훈이 못하는 건 물건 챙기기이고 잘하는 건 4개국어에서 외국어입니다. 4개국어요?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시킬 줄 알았어요. Hola, ¿cómo estás? Nice to meet you. 와타시 한국어지. 한국어지. 그럼 저도 5개국어 할 수 있는 걸로. 강시훈이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애기 같은 사람이고 들은 최악의 말은 질렸어입니다. 강시훈이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은 술자리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들은 최악의 말은 질렸어. 술 안 드세요? 아예 못 먹어. 술 얼마나 드세요? 양은 상관이 없어요. 천천히 먹으면 쭉 가고 그래도 소주 두 병? 두 병? 네. 김채린이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이고 들은 최악의 말은 입 좀 다물어. 아니 입 안 다물어지는 거 어떡해요? 이거는 너무 어려가지고 알 건 다 알죠? 아니 일단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은 강압적인 사람이고 들은 최악의 말은 남자친구. 그런 사람 만나왔어요. 왜 그런 사람 만나셨어요? 처음에 네. 이성 볼 때 네. 눈동자 보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앞으로 더 잘 눈을 보려고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개 같다. 애완견 같다. 최근 강시원의 행복은 집콕이고 가장 큰 고민은 군대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예 그냥 정확히 다 맞는 것 같아요. 군대하면 면회할게요. 빨리 갔다 올게요. 최근 김채린의 행복은 수면 시간이 많아진 거고 가장 큰 고민은 진로에 대한 문제 고민입니다. 우와 맞는 것 같아요. 아직 고민이에요. 승무원 하시다가 다시 나오신 계기가 한 25살이면 새로운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후회하고 있어요. 김채린의 다음 연애는 6개월 뒤라고 예상하고 자신의 현재 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 같다. 김채린의 다음 연애는 24개월 뒤라고 예상하고 나에게 첫눈에 반한 사람을 만날 것 같다. 24년? 군대 다녀오시면 연락하세요. 18개월이에요. 강시훈의 다음 연애는 3개월 뒤라고 예상하고 군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 같다. 강시훈의 다음 연애는 18개월 뒤라고 예상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날 것 같다. 주변에 군대를 기다려줬다가 네. 안 좋게 끝난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아니 기다렸는데도 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뭔가
뭔가 부담스럽고 책임지기 힘들어서. 아, 부담스러워요, 그게? 되게 상처다. 근데 제가 아직 그 위치에 안 처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가기 전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상. 맞아요. 왜 다시 어색해진 것 같지? 아닌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또 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일 거고 다시 만난다면 일적으로 만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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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우리가 또 볼 수 없다면 나이 때문이고 다시 만난다면 직장 때문일 것이다. 저는 사실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나이 들어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저는 나이가 어리면 더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편견을 깨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대 잘 다녀오세요. 누나 마음에 들었어? 처음보다 편해진 것 같아요. 아, 말도 해도 되지? 네. 네. 군대가 걸려가지고 그게 기다리면 부담스럽다면서. 다음에 연락해. 알겠어.